의성 심평 은혜 농장입니다. 지금 어투를 수확해 와서 지금 세척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 세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어투는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양을 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척을 해서 세척을 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농약이 제거되고 깨끗해집니다. 위생적으로나 모든 게 깨끗합니다. 이 나오는 과정에서 안에서 한번 씻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또 세척을 해줍니다. 감사합니다. 은혜농장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의성 은혜 농장입니다. 조금 전만 해도 마늘 작업으로 바빴는데 지금은 또 고추 수확 때문에 이렇게 바쁩니다. 또 마늘 작업은 대충 끝내고 지금은 고추 첫 수확합니다. 첫 수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벌써 세 번 수확하고 있는데 애들은 이제 한 번입니다. 왜냐하면 고추가 완전히 익어서 이런 식으로 된 것이 가루를 빻을 때에는 최고 곱게 나옵니다. 음식을 해도. 그렇지만은 이런 것은 보다시피 색이 덜 났습니다. 하지만은 건조 상태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. 오직 반찬이 했을 때에는 색깔이 곱지 않습니다. 음식이. 그렇지만은 이거는 자주 땄을 경우에 인식이 나오고 1년에 두 번 정도 따게 되면 이게 고추는 보기는 안 좋지만은 가루를 냈을 때에 아주 곱게 나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이 첫 수확하는데 오늘 날씨가 이래가지고 옛날처럼 고추가 아주 곱게 색이 잘 안 나네요. 이거 고점 양해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. 이상 은혜 농장이었습니다.
고추도 수확했죠. 제철 해갖고, 고추도 올라갔고, 그때 이렇게 고추를 팍 넣어봤습니다. 여기서 하면, 1박 고추 3천 원이 아니고,